가 나오겠고요. 수비 라인에서 김민호, 이인재, 이창훈, 미드필더 라인에서 김진래, 최명희, 김경준, 김태현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공격 라인 최건주, 김윤도, 김일왕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조인홍, 신재훈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미드필더 라인에는 브루노, 발레아, 심재민, 이래준, 사드, 그리고 최전방에 펠리팡 선수가 위치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지금은 모두 포진된 단위 팀이 되겠습니다. 로니 팀의 선축으로 오늘 경기 출발합니다. 화면 보시는 왼쪽에 초록색 유니폼의 팀이 로니 팀, 그리고 반대편 신세계 유니폼의 팀이 단위 팀 되겠습니다. 놓쳤어요! 슛! 자, 들어갔어! 골이야, 골! 아, 그렇군요. 시작하자마자 지금 저희가 너무 황당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최건주 선수가 이거 뭔가요? 이거 지금 저희가 K리그가 개막되진 않았습니다만 자체 경기에서 중계로 나가는 거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득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시작하자마자 12초 만에 넣었어요. 12초 만에. 아, 지금 사실은 김선우 골표가 나오면서 좀 펀칭하다가 약간 미스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대로 골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 경기장에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네. 여기서 지금 골키퍼 미스를 하면서 그대로 최곤 선수 이걸 또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곤 선수는 이제 건국대학교 출신이고 그렇죠. 예,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는 신인 선수입니다. 아, 올해 기대가 됩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최곤주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1대 0으로 로니 팀이 앞서 나갑니다. 자, 시작과 12초에 끊어졌어요. 자, 박스 근처 라인에서 내려주고 슛! 슈팅 정말 좋았는데 지금 낮게 깔아줬고 빠르게 간 슈팅을 자 이제 사드가 반대. 출발하죠. 아, 오픈 좋아요. 반대로 뽑아준다. 브루노 쪽으로 갑니다. 브루노 한 번에 터치. 아, 볼 터치 좋았어요. 자, 박스 안쪽 브루노 잡아놓고 반대편 펠리팡. 우와, 저걸 놓치나요 펠리팡? 머리에 맞질 못합니다. 자, 브루노 선수 내줍니다. 툭치고 가는데 막아놓고 자, 돌파가 안 됐습니다. 자, 김진희 열렸죠. 와, 다시 한번 끊어주는데 슛! 태클! 잘 끊었습니다. 봤어요? 이준희 선수의 나이스 태클. 네. 박스 안에서 태클하는 것은 바람이 진짜 너무 추워요. 아, 박스고요. 자, 한 번에 넘어가네요. 골프넘 슛!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선방하는 김선우. 아, 지금은 어려운 거 김선우 선수가 또 위치 선정에서 빠르게 나오면서 각을 좁히고 좌측면 이동. 자, 심재민 선수가 터치가 됐습니다. 심재민 슈팅! 크로스바를 벗어났습니다. 저 어린 선수 저렇게 잘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고니네 강자님께서 우리가 아는 그 브루노, 예, 저희가 아는 그 브루노 아닙니다. 공격 찬스인데요. 지금은 찍었어요. 페널티킥. 저희가 다른 말씀드리면 꼭 그 골 비슷한 찬스들이 좀 나오겠네요. 예, 네. 저희가 동통 중계할 때도 네. 딴 얘기 잠깐 한눈 팔면 예, 꼭 중요한 상황 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펠리팡 선수가 본인이 차겠다고 공을 들고 갔죠. 그렇죠. 민준영 선수의 돌파였었는데 페널티킥 선언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도 저렇게 뭐 민준영 선수 PK 찬스 과연 살려낼 수 있을지. 펠리팡 선수 지금 너무 뒤로 가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못 넣을 것 같아요. 하늘을 뚫고 너무 뒤로 갔어요 지금. 세게 차는 게 꼭 중요한 거 아닌데 일단 보겠습니다. 저렇게 뒤로 가나요? 자, 펠리팡 패턴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펠리팡 PK 기다렸다가 가까이 가네요. 펠리팡 슛! 골입니다. 또 여유가 있네요. 또 1대1 동점 만드는 단위 팀입니다. 저는 펠리팡 선수가 한참 뒤에 지금 아트서클까지 갔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강하게 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천천히 스텝 밟으면서 가면서 저게 삼바 스텝이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삼바. 잘 아시죠? 네, 잘 알죠. 네네. 저는 그 한국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펠리팡 선수가 멀리 갔다가 네. 어슬렁 와서 골을 넣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또 같은 장면도 이렇게 또 동상이몽인가요? 그렇죠. 네. 네. 이성 골키퍼가 위치는 잡았습니다만 골대를 맞고 펠리팡 선수 도리어 팀론이 쪽에서 좀 어려운 수비 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찔러줬죠? 자, 최건주 막았습니다. 김선우. 자, 최건 선수 오른쪽 왼쪽 할 것 없이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이고요. 지금 또 저희가 경기 전에 또 몸은 일단 정규 시간 지났고 그러면 자 P3 나오면서 전반전이 마무리되겠습니다. 팀론이 최건주 선수가 12초 만에 첫 골을 만들었고 펠리팡 선수가 페널티킥 골로 만회 골을 만들면서 1대1 동점으로 일단 전반전 45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안산 그리너스 FC 특별 자체 청백전 경기 1번 베테랑 김대열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패스 왔고요. 자, 한 번에 넘어왔어요. 최건주! 그러나 수비가 끊어냈습니다. 자, 신재원 수비입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최근 선수는 논스톱으로 슈팅을 할 것인지 김진내 선수 김진내 네 그렇게 올라갑니다. 헤드 여기서 벗어납니다. 지금도 좋은 위치에서의 이인재 선수의 노마커에 되었는데 네. 이번에 길게 뽑습니다. 자, 사드 코아. 앞쪽에서 걸렸고요. 팀 로니의 역습입니다. 코아님 추워서 잠시 대기실 들어가셨습니다. 아 지금 최건주 밀어줍니다. 열렸어. 자 중앙 공간 보이는데 슈팅! 골! 이재훈의 골입니다. 교체에서 도는 이재훈이 다시 앞서 나가는 골을 만듭니다. 2대1. 자 교체 들어오자마자 이재훈 선수의 지금 완벽한 중거리포 약 한 34m 정도 돼 보이는 시점이었거든요. 네. 자 원바운드송으로 튀기면서 와 오늘 시즌 안상으로서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건주 선수가 일단 패스를 잘 줬고 공간이 지금 열리는 상황이거든요. 맞아 그대로 와 발등에 얹혔어요. 그렇습니다. 얹히면서 박스 안에 뚝 떨어지는 볼. 와 정말 멋있는 슈팅. 와 저 맞기 힘들어요. 그렇죠. 정말 잘 찼네요. 반대편 포스트를 향하면서 그대로 때렸던 슈팅이 골로 연결됐습니다. 도리어 지금은 팀 단위가 공격을 많이 진행했었던 후반전 초반이었는데 팀 로니가 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신재원입니다. 신9845님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10개. 유튜브 중계하다. 10점 만점에 10점. 자 슈팅이에요. 뜹니다. 이렇게 또 별풍선 쏴주시니까 바로 슈팅이 나오네요. 자 민정 선수의 과감한 슈팅이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한 골 나오면은 추격하기가 용이합니다. 헤딩 벗어납니다. 역시나 펠리팡이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미글님께서 안상그래서 파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234분과 저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최건주 선수 자, 중앙, 최건주 돌파가... 다 돌파해요. 최건주 두 명 사이 최건주, 최건주 여기서 최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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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오늘 경기 멀티골을 만듭니다. 스코어 3대1. 최건주 선수 집념이 만들어낸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붙는 수비 두 명 있었거든요. 공격까지 지금 제쳐놓고 완벽한 예 그런 사실은 지금 신재원 선수도 표정에서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렇죠. 신재원 선수가 거들내는 과정에서 최건주 선수가 끝까지 예, 집중력을 잃지 않고 집념이 만들어낸 예, 슈팅 그리고 골키퍼까지 마지막에 1대1이 됐는데 벗겨놓고 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최건주 선수는 독골 1도움 지금 현재 단위팀이 3대1로 앞서고 있는데 네. 아니 죄송합니다. 로니팀 네, 로니팀이 2대2군요. 로니팀의 3대1이죠. 네 3대1입니다. 네. 최건주 선수가 지금 공격 포인트 3개를 오늘 경기 모았거든요. 축구 벨라루스 아닙니까? 벨라루스. 아 벨라루스인가요? 네 벨라루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와우! 자, 한 번에 잡았습니다. 자,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볼 민지영 선수가 사이드백 자원이긴 한데 그 부분에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제가 해설이라서 말씀드리면 네. 아직까지 좀 적응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네네네. 사실은 펠리팡 선수의 역할이 커요. 최전방에서 좀 감독님 죄송해요.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골이 됐군요. 네, 그대로 네. 지금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김진내 선수인데 대단한 주먹을 쏘나 들어갔군요. 아, 저 김경주 선수. 김경주 선수. 네. 김경주 선수의 슈팅이 아,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인프런트 감옥 같은데 감독님 한번 아. 평가 좀 해주시죠. 아. 네, 다시 느리게 한번 보세요. 네. 김진내가 패스해주고 리턴 다시 두고 봤다가 김경준이 인프런트 감았어요. 원래 김경준 선수가 평상시에는 슈팅 때리면 많이 이렇게 높이 뜨거든요. 네. 근데 오늘 하나 제대로 하나 얹혔네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3자 패스의 마무리 슈팅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와, 리턴 내고 김경준이 인프런트로 정말 잘 가봤는데 와우. 정리를 좀 해드리면 8번에 김경준 선수의 골이 되겠고요. 김진내 선수가 좀 주고받으면서 아크 정면 쪽 이동을 했다가 김경준의 중거리 슛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스코어 4대1이 됐습니다. 지금 팀이 4대1로 앞서고 있는데 감독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최건주 선수. 이러면 최건주 선수가 네? 굉장히 그 개막전 엔트리의 유력한 주전 선수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또 찬스. 다시 한번 찬스인데요. 골입니다.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곧바로 만의 골을 만드는 팀 단입니다. 지금은 신재원 선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좀 전에 최건주 선수를 좀 말씀드렸는데 네. 네, 최건주 같은 선수가 연습 때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상황이고 연습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량을 조금 움츠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대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없었는데 아, 오늘은
이 영상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음바페 맞는 것 같네요. 네. 그, 왜냐면 저런 선수들 있어요. 연습 때는 부상당할까봐 이렇게 좀 살이다가 네. 리그 개막하면 이렇게 이빨을 감춰있던 아. 선수를 이빨을 드러낸 선수를 바로 최건주 같고 지금 신재원 선수도 또 득점 사이드백 자원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정확한 목표 슈팅 좋았거든요. 저렇게 단독 돌파가 이루어지니까 신재원 선수가 놓치 일단은 제가 물론 뭐 제가 원하는 축구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축구가 꼭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단지 저는 이제 우리 선수들한테 좀 최대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축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감독님 올라오시자마자 새 골은 지금도 김민도 선수의 득점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5대2가 됐네요. 5대2 스코어. 사실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안상현 팬들 또 K리그 전체적인 팬들이 골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경기 상당히 이제 즐겁게 보셨을 예상이 되어지고요. 네. 근데 부상 선수가 나와서 감독님 마음이 별로 불쾌하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내드려야 될 것 감사드리고 예, 뭐. 올 시즌 안상현에서 저희 정말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성적 내시길 좀 바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걸렸고요. 자, 김대열이 끊어냈습니다. 앞쪽으로 전달시켜줍니다. 자, 브루노. 주고 움직입니다. 다시 신전이 브루노 자, 쪽으로. 브루노. 지금은 브루노 온사이드 상황이고요. 슈팅 막았어요. 자, 그러나 옵사이드 선언. 브루노는 온사이드 상황이었고 신재원 킥 준비합니다. 김경준 앞서 골을 넣은 바 있습니다. 슈팅. 와우. 좋은 슈팅. 그리고 잘 막아내는 김선우. 자, 지금은 골키퍼가 2선 골키퍼로 예 바뀌었죠. 아, 2선 K리그 2는 선수의 이런 뭐 구성 자원들이 예, 좀 열악하기 때문에 한 번에 신재원 쪽이에요. 신재원 골입니다. 강력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드는 신재원. 오늘 경기 멀티골. 신재원 선수는 단일 팀의 MOM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아, 단일 팀에는 신재원. 자, 로니 팀에는 최건주 선수. 아, 경기 끝났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5대3으로 마지막 신재원 선수 골까지 기록이 되면서 8골이 나오는 여기서 또 3대 패스에 신재원 선수 첫 번째 볼 터치 좋았고 그대로 아, 야신전 오른쪽 구석으로 상단 부분으로 정말 잘 찾아 넣습니다. 네, 오늘 팀 다니와 팀 로니의 자체 연습 경기 안산 그린원스의 경기를 보내드렸는데 최종 스코어는 5대3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MOM은 아마도 저희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최건주 선수가 유력할 것 같은데 저희가 곧바로 내려가서 이 최건주 선수를 만나고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화면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저희 방송에서 이어질